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요즘 요소수 대란, 요소수 품귀 현상, 요소수 가격 폭등이라는 기사와 뉴스 많이들 보셨죠? 경유차의 연료와 엔진의 특성상 주행을 하게 되면 많은 환경 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는데 2015년부터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인 유로 6이 시행되면서 SCR 시스템을 이용해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유해물질을 70% 이상 줄여줄 수 있다고 해서 요소수 역할이 촉매제로 작용을 하여 물과 질소로 분리를 해주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요소수 품귀 배경에는 중국의 석탄 공급난에 있는데요. 요소수의 필수 원료인 요소는 석탄을 이용해 제조되는데 최근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을 선언하면서 자국 수요를 위해 요소의 수출을 제한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디젤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수 품귀 현상이 저희 춘천 지역을 덮치면서 운전자들은 물론 물류 업계까지 비상에 걸렸는데요. 요소수를 제때 넣지 않으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력이 저하돼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춘천시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모두 품절. 향후 요소수 공급에 대해서도 주유소 관계자들은 언제 들어올지는 미지수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지역 내 요소수 품귀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10리터 만원대에서 많게는 10배의 웃돈을 얹혀 판매하겠다는 사람들도 등장했다고 하네요. 더 문제는 소방차나 구급차량인데요. 전국에서 운행하는 6,748대 소방차 중 80.5%, 1,675대 구급차량 중 90%가 요소수로 사용하는 차량인데 이와 반해 좋은 소식은 시민들의 요소수 기부도 많이 한다고 하네요. 몰래 기부하신 분, 그리고 통 크게 기부하신 회사까지 훈훈하네요. 현재 강원도 내 요소수 거점 주유소도 T맵을 통해서 주유소 위치와 재고량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폐의 물량이 국내로 신속 반입돼서 요소수 사태가 진정되길 저희 C프렌즈가 응원합니다.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C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